네 울트라 메가 캡숑 석진님의 소확행 리스트. 1번, 게임 마지막 한 판이 적당히 팽팽한데 내가 어느 정도 활약해서 이겼을 때. 아, 이때 기분이 몹시 좋지. 마지막! 길 마지막! 길 마지막! 머리 타요. 여러분. 2번, 멤버들이 내 개그에 웃어줄 때. 아, 이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. 신이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십니까? 신이 아이를 낳아. 신이 아이를 낳아. 갓난아이. 갓난아이. 야, 근데 웃긴 하다.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. 3번, 자고 일어났는데 오후 3시일 때. 이만큼 행복한 것도 없지.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믿습니다. 4번, 열심히 운동했을 때 내 어깨가 넓어짐을 느꼈을 때. 어깨 넓어져야지. 저 몸 보이십니까? 저게 바로 이게, 아, 야, 어, 와, 무게 8, 어, 형 두 개 더. 자, 형, 형, 하나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자, 5번, 멤버들이 내 밥을 맛있게 먹어줬을 때. 야,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먹어라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.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음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왜 다 노른자를 안 먹어? 6번, 내 얼굴이 잘생겼다고 칭찬 들을 때. 잘생겼다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. 나 지난 진짜 눈 하나도 안 보였어. 세상 잘생김.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 총알. 주신은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. 어느 순간에 속도로. 7번, 공연 후 아미와 인사할 때. I love you. 좋아 좋아. 8번, 제일 중요해요. 춤추는데 호비가 흐뭇하게 바라볼 때. 아, 완벽하지 완벽하지. 어제 그랬습니다. 밥 먹을 때, 9번, 밥 먹을 때.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. 10번, 정국이가 내 어깨 마사지 해줄 때 몹시 행복합니다. 정국아! 아, 이렇게 10번까지 울트라 마이 캡숑 석진님의 소확행 리스트를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것들만 있네요. 앞으로 모든 사람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방탄소년단 아미 파이팅!